쪽으로 지금 빤도 했죠 지금. 네. 아, 또 센터 가는데요. 와 이번에는 슬로우 템포로 센터를 가요. 아하. 이성근이 이제 칼 들고 지나가면 정보를 주고 그다음에 뒤에 따라오던 다른 나풀 정현석과 임준영이 잡아내겠다. 네. 나는 이제 오더였는데 이성근이 잡혀버리면서 이제 연결이 안 된 거죠 본인들의 오더가. 결국 정보는 줬습니다. 본인이 전사했다는 정보는 줬습니다. 네. 간거리 먼저 플래시를 던져놨고요. 이제 가겠죠. 들어가죠. 여기서 들어가죠. 눈 멀었어요. 마무리를 멀었어요. 줬어요. 네, 멀었어요. 제대로 먹었고. 그러면서 그 사이에 정현석 선수가 에임 돌려서 쇼 쪽으로 지금 체크를 해주는 거고 체크를 해준 사이에 아 이러면 뒷라인에 누수가 생기는데요. 그리고 세 명이 동시에 들어올 듯 보입니다. 안전 들어왔었는데요. 정현섭이 한 명 그리고 뒤쪽 와 정현섭 그리고 1대1 야 B쪽이 먼저 흔들어주는 그림이 나와서 저 수비라인을 움직이게 해준다면 여기서 이제 임준영 선수가 여기서 안 잡히고 잡히더라도 아 좋았어요. 근데 정문욱이 여기서 끊겼습니다. 임준영의 백업. 네. 이게 서로 주고받아서 네. A 라인의 A 수비 라인을 지금 전점에 보셨죠? 약간 흔들렸어요. 흔들렸습니다. 약간. 자 그래서 정현섭이 추격합니다. 그렇죠. 뒤까지 위치가 정확히 판단이 안 됩니다. 아, 야, 좋았어요. 아 좋은 샷. 이제 합쳐서 아, 좋은 샷. 정현섭. 아 정현섭. 3라운드에 이길 이후로 분위기 나쁘지 않다는 거죠. 수류탄! 수류탄! 아! 이야 정현섭! 아 정현섭 날아다니네요. 아 정현섭 날아다니네요. 정현섭이 나와요 여기다! 이거 그럼 줘야죠 줘야죠! 벨 한번 삭제해야죠. 삭제 이거 근데... 골든! 아 이거 줘야 됩니다. 얘기했어요 장우성 형이 미치 합니다. 이거 아니 지금 4킬 했고 지금 체력 다 빼놨는데 장우성 선수! 장우성! 야 이거 정현섭한테 줘야죠. 그리고 아 정현섭